여러분, 저는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지금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이따 새벽에 촬영 나가야 돼가지고 일찍 잤거든요. 그랬다가 좀 아까 일어나서 다시 자야 되는데 지금 잠이 안 와서 망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자야 되는데 이따 새벽에. 그래서 자다 일어났는데 연락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코에 기름 낀거 봐. 얼굴 부은 거 봐, 씨. 언제나 고맙습니다.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은 그리고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려욱이의 또 제대 날이죠, 여러분. 네. 근데 저는 비 오는데 씨. 비 오는데 촬영이라니. 하지만 괜찮아요. 촬영 덕분에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자다 깼어요, 지금. 아, 야, 이불 좀 가져가지 마. 지금 저랑 같이 자고 있는 녀석이 자꾸 제 이불 가져가요. 야, 임마. 이불 좀 가져가지 마. 조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조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조르를 처음에 데려와서 조르랑 살다가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했죠. 근데 이사를 하는데, 집이, 난 저쪽 집 계약이 끝났는데, 이쪽 집이 아직 안 지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한 거의 한달 넘게를, 한 달? 호텔에서 살았죠. 근데 이제 조르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잠깐 맡겨놓고 그랬는데 조르가 또 엄청 예쁘고 귀엽고 조르 진짜 완전 명품계예요. 명품계예요. 왕비싸. 조르 왕비싸. 뭐 가격으로 뭐다할순 없지만 그래서 이따가 조르가 너무 행복하게 친구들이랑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보기가 어디 갔어요? 너무 지랄 맞아요. 진짜 가끔 특이 강아지랑 본단 말이에요. 그럼 특이 강아지 쿵이는 진짜 조용하고 주인밖에 모르고 딱 특이 품에 쏙 안겨 있고 특이 없음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기는 진짜 개지랄 개지랄. 진짜 누굴 닮아서 이렇게 지랄인 거야. 아무튼 여러분 계속 이러다가 언제 저 빨리 잠을 자야 되거든요. 일을 나가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얼른 주무세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고, 내가 항상 그 생일 때 지하철 뭐 이런 데 광고 가서 찍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시간도 없고 상황이 안 돼서 인증샷을 못 찍었네. 원래 오늘 딱 12시 되자마자 전화기 두 대로 이거 하나, 이거 뭐냐, 웨이보랑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오늘 일찍 자야 돼서 한 10시? 10시 좀 넘어서 잠들었는데 지금 깨가지고 지금 망했네. 이거 뭐하냐. 저는 웨이보를 조금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굿나잇. Good night. 야, 너도 인사해, 새끼야. Thank you. Happy birthday to he.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